please. Here's my nail. Pastel mood. 예림이 사랑둥이 진짜 귀여워. Fanboy, I love it too. 예리 씨, 왜요? 와, 이게 댓글이 엄청 많네요. 내가 이걸 댓글을 잡고 있는 건가? Can you invite other member? 예림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색 뭐예요? 저는 하얀색, 검정색, 보라색 좋아해요. Oh, you look like 15 years old girl. 혹시 소리 잘 들리나요? 빨리 음방 보고 싶당. 그쵸,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TMI, TMI, TMI. TMI요? TMI? TMI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케줄을 다 보여줘서 딱히. 언니,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I had soy milk for breakfast. And I had salmon avocado roll for lunch. And I'm gonna eat. I'm gonna eat. Maybe tomato for dinner. 부으면 안 되니까, 그쵸? 멤버들은 다 같이 있어요? 아니, 다 같이 있다가 지금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전 집에 왔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How's your comeback this time? I'm so happy and excited for tomorrow's our stage. 'Where are you? My house. 언니, 저 오늘 모의고사 쳤어요. 아, 뭐라 그랬죠? 그게 모의고사인가요, 설마? 잘 봤어요? 'Have more rest. Thank you. 점점 예뻐지네, 예리 언니. 이런 얘기처럼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죠? 4월 4일 입대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힘 먹고 싶어요. 아, 힘내시고요. 다녀와서 저희 팬사인회 와주세요. 그러면 제 라방에서 댓글 써주셨던 분이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억할게요. 오늘 라디오 갔는데 그 우리 러비 분이, 진짜 오래된 러비 분이 그 MBC에 취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우리 콘서트 앞줄에 항상 앉아있던 러비 분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문학쌤이 수학 시간에 랩을 신곡 보여줬어요. 참된 문학쌤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 song is good. Thank you. 아, 제가 계속 이렇게 각도를 해서 좀 죄송해요. 근데 저 이게 너무 이렇게 기대서 하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투턱 될라나? 머리 너무 산발인가? 예림 힘내고 좋은 하루 보내. 네, 저도 오늘 좋은 하루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I love you. I really love you, my rhythm. 방향이 가로캠인데? 이게 제가 가로로 들고 있어요. 세로로 바꿔야 되나요? 김예림 죽도록 사랑해. 소리 안 들려요? Can you hear me? 설마 소리 안 들려? 소리 잘 들려?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저 그 내일 In My Dreams도 부르는 거 다들 알죠? 내가 아까 잘못 말한 거 아니지? 스포했나? 오케이, we can. 오케이. 그쵸, 밤블레오 너무 좋죠. 저도 최애곡이 In My Dreams랑 밤블레오 제일 좋았어요. 다른 것도 좋지만 밤블레오. 멤버들이 어디 있어요? 멤버들 다 집에 갔어요. I will give you a lot of heart. I will give you a lot of love and heart. 땡큐. 아, 제가 컴백 준비하기 전에는 나름 영어 수업도 많이 받고 자주 받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못 받아서 실력이 퇴보하고 있어요. My English is so bad. I'm sorry. 응. Do you want to be my girlfriend? 아, I got stuck by your pretty eyes. 응. So touched. 'You made my day. 아, 저 뭐 듣고 있냐면 그냥 유튜브에 80년대 R&B 쳐서 듣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 시티팝이나 이런 80년대, 90년대 시티팝이나 R&B, 발라드 이런 거 자주 들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정말 많이 없는 건가? 댓글이 영어가 많은 건가? 노래에는 나이가 없어. 완전. 완전 공감. 밤볼레오 라이브로 들을 날이 올까요? 있을까요? 그러게요. 언젠가? 열정 없고 평상시엔 보통 일을 하며 보내시나요?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쉽니다. Gary, do you feel better after COVID? Yes, I feel better right now. Can't wait for FMR stage. 후드티를 입고? Yes. 저는 딱 6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이제 저도 저녁을 먹고, 3시에 나가니까 일찍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요? 예림은 아직도 카멜 하프코트 잘 입어놓은 잠 올라올랐는데. 카멜 하프코트? 좋아하는 영화요? 지금 이 유튜브를 켜니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나오는데 저이 영화 진짜 좋아해요. 아, 그리고 넷플릭스의 애나 만들기? 그거 재밌어요? 보신 분 있나요?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 그거 볼까 고민 중이에요. 25, 21 봤냐고요? 네, 저 어제 제가 11화랑 12화가 밀려 있었는데, 어제 완전 2화 연속 방송으로 보다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25, 21 보면 왜 이렇게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25, 21. 네. 너무 재밌어요. 제 처음에 보게 된게제 친구들이 저랑 극중 나이도 성격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해서 보게 됐는데, 프라우스 가지고 우는 장면 있잖아요. 뭐야, 이게 나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막 부정하면서 보기 시작했다가, 고백 막 하고 막 그런 장면 보면서, 제가 딱 제 첫사랑한테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말해도 되나?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고, 희도 성격이랑 저랑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내가 했던 말을 할수 있지? 제가 첫사랑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 러비들이 들으면 너무 웃겨 할것 같아. 안 말했었는데, 이런 말은. 딱
딱 제가 그런 막 그런 게 떠올라서 더 그 드라마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첫사랑이 뭔지 모르겠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나는 블루 생일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블루 버스데이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끝났지만. So cute.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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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막 오네. I miss you like crazy. 점점점 OMG so cute. 귀여워. 뭐가 귀엽다는 거죠? 오, 댓글이 없어졌어. 오, 다시 나왔다. 이게 외국분들 댓글만 좀 올라오니까 I love you 막 이런 거 계속 올라올까 할 말이 없네요. 희도 5월 유림. 전 희도요. 완전 희도죠. 고백 결말도 드라마랑 같아. 아직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많은 결말 추측들을 같이 보고 있겠는데. 고백 결말? 저는 처음 고백해서,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좋아한다는 건 대충 뭐 이제 깔고 고백을 했죠. 너무 부끄럽네. 사귀었죠. 저도 나름 좀 막 그렇게 차이고 그러지 않아요. 러비들이랑 이렇게 연애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그쵸? 킵 헬시, 땡큐. 요 예리. 저는 딱 3분 있다가 6시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3 minutes I'm gonna go. 타자는 세로로 쳐야 해서 안 치고 넉넉히 보고 있는 중. 타자 좀 쳐주세요. 쳐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산에 맞선 봐요? 그거는 안 봐요. 근데 재밌다고 해서 재밌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25, 21를 열심히 보느라 산에 맞선까지 볼 시간은 없어요. 플리즈 스테이 모어. 흑발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네, 저는 제 머리색 중에 지금은 흑발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 그냥 기본 머리. 산에 맞선 재밌어요. 끝나면 한번 봐보세요. 네. We love the new song. Please listen to our new song. Feel my rhythm. 다들 몇 시일까요? 거기는?
1분 남았어.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 알겠습니다. Hey cool girl. Hi. 이번에 노래도 좋고 앨범도 좋아요. 일찍 푹 자.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앨범인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있을 저희의 뮤직뱅크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멋진 사람들이 될게요. 이번 컴백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요. 와우, 그렇다면 정말 정말 저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Thank you for speaking English here, you know.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I'm gonna go. You guys, love you. Don't be sick, okay? Don't worry. I'm 천하무적. What's 천하무적 for English? I don't know, I'm sorry.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ye.